우와 이거 진짜 우와 나 유튜버다 우와 짠 요것도 짠 진실의 미간 나오네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여보 너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원래 반병 정도 먹고 헤어지는 게 원래 낯설인데 내일 우리 둘이 여행을 떠나는데 그냥 빤스만 7장 들고 가자 나 짐 못 챙기겠다 짱 아우 맛있어 이거 껍데기도 먹어줘야지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안녕하세요 꽁냥 김민기 김민경이나의 꽁냥 꽁냥 꽁냥이들 안녕 꽁 꽁쪽쪽이잖아 오늘 우리가 미아에 왔습니다 아 여기가 삼촌 카세를 먹기 위해서 MZ들이 웨이팅을 한대 1시부터 이제 좀 이렇게 한 잔 쬐끌 수 있는 그런 성지다 이 말이지 들어가 봐야지 또 보통 우리가 삼촌 카세 하면 보통 우리가 오후 시간에 오는데 근데 지금 점심시간이야 점심 맞아 갑시다 아 진짜 어쩔 수 없다 오늘은 낮술이다 가자 맛있겠다 나 너무 배고파 어저께 우리 3시 반 이후로 이거 먹으려고 밥 안 먹고 참았잖아 맞아 맞아 진짜 3시 반 이후로 1시에 이제 다 차요 손님이 와 1시부터요? 네 와 미니 합성기를 들고 원래 와 진짜요? 네, 여기서 그날그날 햇감들 들어온 걸 설명해요 아 오늘은 뭐예요? 오늘의 오마카세 구성 자체가 네. 17가지 어종인데 방어, 루어, 농어, 줄돔, 참돔, 정갱이라고 해서 정식 명칭은 무전매가지 네. 일단 감성돔, 강도다리, 연어, 자숙문어 활고등어, 찰강어라고 해서 일반 강어보다 찰지고 쫄깃한 어종이에요. 거기에 지금 전민어, 자연산 참가자니까 뭐냐면 이건 제가 주력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새벽에 동해항에서 입찰 받아갖고 택배로 받아요. 부업이 안 나가면 못 받아요. 이게 있을 때는 서비스로 다 드리는 거예요. 방어, 제철 전어 세포시로 드릴 거고요. 자연산 제빵어예요. 여름에는 부시리라고 해서 히라스. 네. 오늘 총 17가지. 참고로 지금 귀하신 분들 오셔서 제가 더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둠에 소자를 드시든 중자를 드시든 대자를 드시든 구성은 그대로 다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준다고요? 네, 이 중에 몇 개만 드릴게요가 아니고요? 다 드려요. 대신에 그러니까 어떤 오해하신 분이 있냐면 네. 일부러 이걸 양을 많게 보려고 훅 떠주는 거 아니야? 어종에 따라서 훅을 네. 떠야지만 식감이 더 깊고 풍미가 깊은 식감이 있어요. 심아지라는 흑점 줄무늬 정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나 벤자리로 이거는 어종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어종 네네. 이거를 그런 어종을 나갔더니 이게 뭐지? 전날 썬 거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솔직히 심아지 이런 건 되게 비싼 어종이거든요. 개가 물컹물컹하면 애매해요 그냥. 네, 근데 그 자체가 부드럽고 깊은 식감인데 네.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 물컹물컹하다. 전날 거 잡아줬다. 마음이 변했다. 이런 요 기회를 통해서 제가 요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가 아닙니다. 마음 변화? 네. 아, 스킨도 매주 바뀌어요. 와. 원래는 홍게가 나가다가 지금은 홍게가 안 나가고 제철 생대하를 한 마리씩 그냥 모든 손님들한테 드려요. 대하요? 엄밀히 말하면 흰다리 새우죠. 아라다키가 뭐예요? 아라다키가 일본식 간장 조림이에요. 오픈런에 한해서 이것도 무조건 오는 손님들 다 드려요. 오픈런에 한해서. 대신에 재료가 소진되면 다른 걸로 드려요. 참돔이나 연어 머리를 아예 한 마리씩 그냥 그렇게 드리고 근데 아구수육 보통 소자가 두 분, 중자가 세 분, 대자가 네 분. 1인당 가격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소자 주십시오. 예. 근데 여기 혹시 남은 것도 포장이 되나요? 당연히 포장이 되나요? 좋다. 걱정 안 하시고. 저 많은 애들이 한 점씩만 나와도 양이 엄청 엄청나. 근데 이제 이 정도 할 정도면은 사장님이 진짜 발품을 엄청 파시는 거야. 사실 이 정도 가격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차피 뭐 아 먹어봐야지 뭐 대단하신지 어쩐지는 뭐 먹어봐야 하는 거죠. 나는 근데 이미 느낌 자체가 너무 좋다. 나도 약간 지금 사장님 목소리에서부터 오빠 저기 옥수수 콘 좀 주세요. 어 맛있어. 이런 모습이 나가야지 김민기 스윗이라고 딱 뜨는데. 근데 완벽하게 편집하더라고. 나왔다. 어 뭐야 말씀드렸듯이 원래 드리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쓰기다시야? 네 이건 낙지숙의 대침이요 장문 볼락구이 오늘 새벽에 동해항에서 입찰받아서 택배로 받은 자연산 참가자입니다 아 이게 뭐예요? 제철 전어 새꼬시 야 같이 곁들여 드셔도 맛있어요 게맛살에 어니언 소스 뿌린 거는 일단 모둠에 생연어가 나와요 네 생연어랑 곁들여 먹으면 또 맛있어요 무찌리도 오 흑인자 소스랑 메이플 시럽 뿌린 거예요 네 팔 전복찜 와 여기 아구수육 멍게하고 완도산 전복. 이야 감사합니다 이야 들어와 들어와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지? 소주 하나 시킬까? 어. 안 말아주세요. 저도 한잔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아, 그럼 한잔 말아먹을까요? 하수처럼 갈까요? 아유, 주십시오. 사장님 또 한잔 내가 이렇게 빵 쳐드려야지. 근데 이제 일 시작하는 사장님이 참. 아, 원래 약간 파이팅 넘치게 한잔 드시고 보시는 하는 분들 많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술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맛있는 거를 좋아하는 거거든. 와, 여기 느낌이 안 먹었는데 맛있다. 사장님 맛있게 한번 소맥 말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저희가 촬영하려고 좀 일찍 와있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안 계셔요. 네. 계시면 안 돼요. 안 계시니까? 오! 오! 아까 따로 강의하셨는데 좋아요. 오! 야외나 아무도 없을 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머리 맞으면 큰일 나요. 우선 그 기본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우선 이렇게 거품이 없이 따라야 돼요. 잔잔하게 따라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쇠숟갈 이거 있죠. 두 개를 이렇게 맞닿아서 넣습니다. 이렇게. 자, 여름철 모기 잡듯이 둘, 셋, 빵! 오! 둘, 셋, 빵! 둘, 셋, 빵! 오! 사장님, 요거 한 잔 드시죠? 감사합니다. 짠! 감사합니다. 저 이제 먹었다 하면 세 잔은 먹거든요. 바로는 안 먹더라도. 네, 틈틈이. 요것도 원래 나오는 음식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런에 한해서 서비스로 나오는 아르라키. 이 대화도 원래 드리는 건데. 네. 특별히 까드리기는. 아이, 감사합니다. 참돔 머리구이. 야. 뒤집어서 가마살 꼭 띄워 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여기서 멈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요거 빼고 원래 다 나오는 거예요. 오픈런에 한해서 간장조림 나오고.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가격을 지불할 생각이 있어요. 제가 두 장까지만 잘 먹으면 예. 더 좋은 게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와, 나 대하 진짜 좋아하는데. 그럼 먹을까? 먹자. 딱지 맛있어. 와, 뭔게 진짜 크다. 잘 먹네. 아구수육은 뭘 찍어 먹어야 되나? 야, 크다. 오, 이거 뭐? 짠. 짠. 와, 이거 맛있어. 아, 여기서 찬을 먹을 때마다 아구수육 이렇게 하나씩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은 메뉴판을 보게 돼. 아구수육이 따로 메뉴가 있나 이렇게. 없어. 먹을 수 있는 날 있고 없는 날 있죠. 오늘 먹을 수 있는 날이야. 더 먹는 거 없어. 와, 너무 좋다. 생새우, 생새우. 와,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옛날에 기억나, 오빠? 우리가 생새우를 먹고 싶어서 이만큼 샀는데. 맞아. 깔래니까 그래서 못 가가지고 그냥 구워주세요 이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비틀다가 톡톡 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러고 엔딩은 이제 구워 먹긴 했지. 우와, 이거 진짜. 우와, 나 유튜버다. 우와. 짠. 요것도 짠. 뭐야, 소주 먼저 드실 거예요? 이거 먼저 드실 거예요? 이거 주세요. 난 소주 한 잔 먹고 이거 먹을래. 오케이. 짠. 진실의 미간 나오네. 와, 진짜 맛있다. 달고 난 밤대하 생대하. 이야, 이것도 먹어야 돼. 빨간 고기, 오빠. 진짜 맛있어. 나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 빨간 고기. 사장님, 밥 먹으러 왔는데 문 언제 열게요? 오빠가 말하고 오빠가 웃어? 재밌지 않아? 열게요. 이거 먹어보자, 이거. 전복. 이거 약간 그게 있네. 하나씩 하나씩 먹으면서 클리어하는 맛도 있네. 전 보기 많아요. 야, 이것도 오빠 한 잔 따라, 한 잔 따라. 한 잔 따라. 우리 추석 지나고 다 같이 회식을 여기서 합시다. 진짜 여기서 회식하자. 지금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약을 손님이 너무 많아서 원래는 받았는데 못 받고. 아, 진짜? 그러면 몇 명 빠져? 와우와우와 나온다. 와우와우와. 아우, 와사비 너무 넣었다. 고추냉이를 직접 하시나. 와, 진짜 얼마만에 기분이 행복한 거지? 아, 그래서 행복수산인가? 이름 잘 지으셨네. 가게대로 지금 너무 행복하네. 와, 나 너무 행복해. 응? 멋지리도. 아, 맛있다. 이게 아까 그 말씀하셨던 참가자미. 근데 고소해. 왜 이렇게 고소하지?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뼈가 느껴지거든? 부드럽게 다 씹혀. 뼈가 걸리적거리지 않네? 야, 전어도 뼈를 다 빼주셨네. 야, 전어를 회로 이런 식으로 먹는 건 좀 처음인데? 특유의 향만 적응되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약간 바자고기 같지 않은 그 느낌이 그 있어. 그게 전어의 매력이 아닐까. 야, 여기 진짜 맛있다. 근데 나 너무 좋은데? 어. 사장님이 알게 모르게 정성이 진짜 좀 많이 들어간 거 같아.
모르게가 아니고 너무 알게다. 보기에는 이제 그냥 후루룩 나온 것 같지만 안에서는 지금 그 열의 신장처럼 혼이 한 50개가 돼갖고 뭐 맛있는데? 유나야 침착해. 우리 회 안 나왔어. 아까 말씀드린 와 17가지 어종 두 점씩 드리는 거는 어종 특성상 골고루 맛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 말씀드렸듯이 17가지 어종 여기 네. 그리고 생연어 백골살 쪽으로 드렸고요. 강어 등살, 감성돔, 팔고등어, 강어 지느러미살, 문어, 자연산 제빵어, 전민어, 강어 뱃살, 줄돔, 강어, 강도다리 이게 제가 말한 찰강어. 개인적으로 팔고등어는 참치처럼 김에다가 백김치, 팔고등어, 네. 우선 올리시고 와사비장에 찍어 먹는 게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아. 지금처럼만 모든 사람들 즐겁게 해주세요.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그래서 행복수산이라고 쳤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우에. 네. 자, 이제 먹어볼까요? 먹어봅시다. 아, 사장님, 그 김에다가 고등어 싸먹으라고 하셨잖아? 김에다가 물김치에다가. 무슨 돌리라고 하셨어? 예. 고추냉이 살짝 이렇게 관장해서. 짠! 짠! 와, 회 맛있다. 아니, 난 개인적으로 이런 등 푸른 생선 종류의 회를 안 좋아해. 왠지 여기는 활고등어라고 해서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먹어봤는데, 와! 고등어가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집 잘못 가면은 진짜 흐물흐물 하거든. 고등어 비린향만 맡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식감이 마지막까지 미쳤다. 내 개인적인 기준에 고등어의 맛집 1순위. 여기 와서 먹어보면은 와, 고등어회 제대로 배울 것 같아. 어, 너무 맛있다. 그 또 메뉴에는 고등어회가 없어. 그러니까 이 두 점이 끝인 거야. 아쉬워. 이게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아쉬워. 딱 두 점 나오는데 메뉴판을 봐. 근데 없어. 고등어 회만 따로 주문할 순 없네요? 고등어 재료만 팔기도 재료가 다 없어. 이야. 그럼 이 두 점을 소중하게 그러니까. 대충 씹어 생기지 말고 콕콕 씹어서 입안에서 가득 가지고 있다 생기세요. 그 뭐야? 마지막 한 잔 더 얻어먹을 거. 어머! 어? 그룹이 다 갔어요. 아시죠 뭔지? 민어! 예. 민어 수급이 이번에 원활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귀한 이거 심장 부위들 제일 와 민어 껍데기랑 민어 불에? 한 점씩 사이좋게 드시라고.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지금 3kg가 빠졌어요. 왜요? 두 분 별 생각에. 다이어트 광고 들어오겠는데. 다들 저희 생각만 하세요. 살 빠집니다. 와 예. 그래 불에는 기름장 찍어 먹어야 돼. 짠. 짠. 나? 민어 이 불에 특유의 그 쫄깃쫄깃해. 그 있어. 어쩌다가 민어 불에까지 먹을 생각했을까? 이게 이렇게 맛있는지 어떻게 알고 잡았을까? 근데 여보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원래 반병 정도 먹고 헤어지는 게 원래 낯설인데. 내일 우리 둘이 여행을 떠나는데 그냥 빤스만 7장 들고 가자. 나 짐 못 챙기겠다. 짱. 아우 맛있어. 이거 껍데기도 먹어줘야 돼.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 너무 좋아. 민어는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술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유나 지금 행동 보고 술 확 했어.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유나 믿고 좀 취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오늘 유나 챙겨야 된다. 아 맛있다. 여름이 가기 전에 민호야 너의 껍데기를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 와 이것도 약간 전어 같은 매력이 있다. 뒷맛이 팍 터지네. 민어의 이 살보다 껍데기랑 부레가 더 귀한 거. 민어의 살보다 이게 민어의 살이 더 좋지. 지금부터는 정보 전달 위주보다는 개인적인 얘기, 사담 이런 거니까 편집이 좀 될 겁니다. 이거 봐라 문어가 이만하다. 문어도 진짜 맛있다. 와 몸이 큰 문어네. 근데 이걸 먹어봐야 돼. 막 그냥 광어를 먹어보고 찰광어 먹어보고 뭐가 다르지 한번 딱 느껴봐야 돼. 그냥 광어. 조선시대에는 아 그냥 광어도 맛있는데? 조선시대에는 광어가 바닥에 살잖아. 잡히지가 않던 거래. 엄청 귀한 건데 이제 이게 양식에 성공해서 흔한 이제 식재료가 된 거지. 이게 엄청 귀한 겁니다 원래는. 맛있어. 양식에 성공한 거야. 광어 양식에 투자했어?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한다? 내가 광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약간 광어를 무시해. 와. 우리나라 사람들 광어 우럭은 그냥 막 먹는 생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귀한 거야. 이거 진짜 귀한 거야 광어. 근데 진짜 좋은 말씀 하셨어요. 광어하고 우럭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네, 이거 정말 최고인데 이게 사람들이 야 너 입맛 진짜 싸구려다 막 이러거든. 근데 광어가 진짜 맛있는 생선이거든. 그럼 이 맛있는 광어에 찰이 붙었어. 찰 요거 오빠 똑같은 조건으로 먹어야 돼. 똑같은 조건.
아, 얘가 훨씬 식감이 탄탄하네. 네. 살이 확 잡아줘요. 이렇게 쫙 잡아줘요. 굵게 썰면 안 돼요. 이거 굵게 썰으면 약간 비릴 수도 있겠다. 어. 질겨요. 질겨. 운동 많이 한 거야, 오늘 얘. 그 느낌이죠? 더 탱글탱글하네. 이거를 사람들은 낭만이라고 부르지. 소주 한잔 할까요? 이렇게 들어봐요, 이렇게. 없어 보이잖아. 왜? 따라주게. 옛날에 그거 참 좋았는데. 우리 처음처럼 딱 마실 때 처음처럼 병뚜껑을 딱 놓고 휴지 위에다가 처음처럼 끝까지 사랑할게라고 오빠가 썼었는데, 그지?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뭐. 그랬었는데. 휴지는 물에 녹아 없어지고. 무슨 소리 오빠, 나 간직하고 있어. 맞아. 짠. 아, 맛있다. 야, 난 여기 사장님의 팁대로 연어액 이거 게살 올려 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 나 좋아하잖아, 이거. 유난히 앞머리 한 번. 짜잔! 이렇게 한다고 뭐 박보영 언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 앞머리를 막 2천 번 믿겠어. 나의 3대장 있잖아. 한지민, 박보영, 유인나 이렇게 3명 있잖아, 여 언니들. 내 마음속에 3대장. 내가 닮았으면 좋겠는 사람 있잖아. 권상우, 김민준, 그리고 정재영 아저씨. 어, 이런 모습이고 싶다 라는 사람이 있어, 그지? 진짜 좀 닮았어요. 저도 약간 저한테 좀 한지민 언니가 있지 않나요? 한지민 언니 사랑해요. 음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나온 손석구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 그 손석구는 내 입에서 나왔는데. 그때 술 잔뜩 먹고 범죄도시2에서 손석구 오빠가 옷통을 벗고 옆모습에서 막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 그 옆모습 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옆을 봤더니 민규 오빠가 팬티바람에 앉아서 옆모습인데 여기 뭐가 멋있는 거야. 근데 그때 닮았다고. 네, 소주 3병 먹고. 어, 이거 뭐지? 이거는 자연산 제빵어. 아, 방어도 좀 푸석푸석해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 아, 여기는 쫀득쫀득하네요. 이 집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큰일 났다. 사장님 이제 유튜브 좀 나가면 이제 저희도 못 오겠어요. 원래 못 오는 곳이래요. 그래? 여기를 좀 늘려주세요, 사장님. 옆에 거, 옆에 건물도 다 드시고 다 드셔가지고 좀 늘려주세요. 다들 카메라 꼭 여기 앉아봐. 사장님, 초밥, 셀프밥 하나만 추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와. 원래 요 정도씩 나오는 매운탕이에요. 이야, 이게, 네, 예? 이거 소짜에 나오는 매운탕이에요? 네. 어떤 걸 시키시든 8,000원짜리 시키면 나오는 매운탕이에요, 원래. 네. 거기에 라면 사리는 무조건 서비스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데랑 틀리게 코다리를 조금씩 요 안에 넣어드려요. 살짝 좀 드시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국물 한번 가자. 더 끓여야지. 아, 술 더 땡기는 맛. 와. 방금 나오면은 좀 밍숭맹숭하잖아. 근데 콩나물이 이 기운을 딱 잡아주니까, 야. 짜게. 낙지 이런 거 남은 거 있지. 이거는 이런 거 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죠? 아, 오빠가 잠깐 나간 사이에 내가 저기 셀프 초밥밥이랑 글씨를 읽었어. 야. 오빠, 저기 라면 두적거려. 가만히 쉬고 있지 말고. 유나가 이거 영상 본 다음에 재현 PD 다 잘라. 야, 이거 깊다, 이게. 요거 하나 탁 해가지고 간장 데워있는 애로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먹어봐. 짠. 어우, 맛있다. 이거 초밥만 먹어도 너무 맛있다. 콩나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아까 코다리 넣어주셨다고 했잖아. 이러면 동태탕이 되는 건데? 아, 맛있어. 진짜 옛날 같았으면 동네 어른들이 진짜 말린다니까. 한 소리 한다니까. 그만 줘. 이러다 망하려고 그래. 막 이런다니까. 이게 8,000원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와. 뒤통수를 치네. 사장님이 약간 음식 철학이 뒷맛을 계속 치는 거를 좋아하시나 봐. 그런가 봐. 나 지금 음식들이 다 끝맛이 너무 좋아. 뒷맛이 빠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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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줘. 야. 와, 저희가 지금 계획에도 없던 소주를 계속 먹고 여기는 말이 필요 없다. 아, 왜 조수고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는지 알겠네. 하루빨리라도 달려와서 늦게 오면은 또 재료 소진이 돼갖고 밑반찬 뭐 이거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시에 끝나요? 원래는 10시인데 재료가 소진되면 8시에 끝내요. 그냥 일찍 와서 하루를 그냥. 아, 맛있다. 일찍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꼭 오세요. 우리 꽁냥이들 맛있게 또 오마카세 즐기세요. 즐기세요.